3토스 나왔고요. 같은 편은 3토스. 선발무기 때문에 3토스면은 빠른 견제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온엑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스 4개 올린 다음에 스카웃, 네. 스카웃 한번 써볼게요. 아니면 온니컷에 한번 해볼까? 11신님은 빠른 성가스네요. 살짝 뛰어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캐논 지어야지. 한시 저그. 지금 고민되는 게 커세어를 할지 스카웃을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스카웃이 나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지상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허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근데 스카우트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 고민이 많이 되네, 확실히. 엑서스 4개까지 올려주고. 구석 쪽에다 파일럿 넓게 넓게 짓도록 할게요. 가스도 4개까지. 포지도 하나 진짜. 왼쪽으로. 일단 공중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공일업 방일업 누를건데, 그 다음에 쉴드 업그레이드. 캐논은 아직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상대 종족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슬슬 한두 개씩 짓자. 지금부터 한두 개씩 지을게요. 6시 쪽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프로브 꾸준히 한 인구수 80에서 75 정도까지는 프로브를 계속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여기다 떨궜는데 아무도 없어. 9시 쪽에 없어요. 저기다 떨궈놨는데 허무하시겠다, 이러시네.
상대가 일단 저그가 많네요. 이러면은 스카웃보다는 커세어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버 찍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버로드를 찍기 위해서 일단 커세어를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하나 더 올리고 플리피콘 지어야 돼. 플리피콘은 두 개 지을게요. 한 개는 좀 그렇고 두 개까지. 두 개 지으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계속 커세어만 가다가 뭐 스카웃이나 아니면 캐리어 가야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미리미리 다 해놓는게 좋아요. 뭔 소리야. 아 옆에 테란 있구나. 아 이런 이러면 또 커세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미치겠네. 어찌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섞으면 되지. 스카웃이랑 커세어랑 같이 섞어서, 네. 섞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먼저야. 여기다 탱크 시무도 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7분, 이제 7분대야.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8분 다 돼가네. 커세 한 두 부대 정도까지 뽑아줘야 돼. 1, 2업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2, 2업까지 되면은 오버로드 그냥 순식간에 다 녹습니다. 네, 진짜 순식간이야. 캐논 도배하자. 이렇게 공중 유닛을 사용할 때는 본진 쪽 근처에다가 캐논을 도배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뭐 드랍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막을 게 없거든요. 특히 제가 커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캐논이 필수지. 로 조금 더 뽑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요.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거 다 하고. 와 돈이 되게 모자르네. 미네랄에 붙어있는 프로브가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왼쪽에도 좀 붙어야 돼 프로브가. 이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죠. 웹으로 네, 공격 못하게 막아놓고 캐논으로 제거해주기. 좋아 잘 막았다. 이거 완전 잘 막았죠? 웹 안에 있으면은 병력이 공격을 못하거든요. 지상 병력을. 역시 캐논이 있어야 돼. 2업 됐다. 벌써 2업 됐어요. 10분 초반대인데. 아직은 근데 공격은 안 갈 거예요. 좀 더 모아서 갈 거야. 쉴드업 누르고 에너지 플러스 50 시켜주는 거 누르고요. 커세어 에너지
보급 시켜주는 거.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오버고기 치즈로 가자. 세시님은 캐리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일로와 오버고기 내놔. 어 뮤탈 고마워요. 뮤탈 땡큐. 오버고기 땡큐. 근데 오버고기 왜 이렇게 없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11시 쪽으로 다 갔어. 11시 헬프 갑니다. 바로 컷헤어즈만 헬프 갈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웹. 네. 웹으로 헬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프 바로 가줍니다. 가는 도중에 오버 찍고 여기 있는 거 오버로도 다 찢어줍니다. 아 근데 이거 잡을 게 없구나. 아 이런. 드랍스 다 잡아버려야지. 스카웃이라도 빨리 헬프 가자. 어 탈탈이 이거 뭐야. 일로와. 스카웃 나왔어? 빨리 나와라. 11시 쪽으로 바로 보내야 돼. 아 그거 치지 말고 빨리 보내란 말이야. 아 저 깨지겠다. 아 내 스카. 열컷 깔려있어 여기. 어 업적왔다. 안돼 잡아야돼. 어 다행이다. 아 또 언제 왔어. 한시 끝내자. 아 11시 간다. 빨강, 빨강님이랑 같이 한시 끝내야 되겠다. 빨리 셔틀 나왔나? 프로브 한 6마리 태워가지고 11시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아 11시 끝나겠는데?
초록부터 하자. 이거 취소하고. 마우스 있으려나? 와, 커세어 진짜 안 죽는다, 근데. 삼삼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애시드 스포 묻으면은 금방 터지거든요? 잘 버티네. 그 사이에 저는 하늘의 왕자님이 많이 모였어요. 12시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이기나?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왜 이렇게 많아. 해봤어? 잡아줄게. 이번만큼 바로 12시 쪽에다가 캐논 잔뜩 지어드릴게요. 연우님 살려야죠. 마치 바통 터치한 하듯이. 11시도 살아나겠는데? 설마 이거 넥서스. 아, 못 지켰죠. 뭐야, 안 돼. 아이. 왜 그래, 잠깐. 딴 데 가면은 자꾸 공격으로 날려요. 디바우로부터 잡아야 돼요, 디바우로부터. 애시드 묻는 게 더 아프기 때문에. 어우, 너무 많아. 아, 11시 또 왔네. 와, 나 진짜. 공격하면서 다른 것도 공격 오네. 대박인데. 자, 기동성 좋은 스카울. 됐어. 여기다가 스타게이트도 올려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해처리 시켜놓은거 봐. 이거 엘리인가? 아직 엘리는 아니네.
또 왔어. 배슬 잡자, 배슬. 리버 떨어져, 빨리. 여기 넥서스 GL짜리인데 저 캐논 두 개는 파괴해야 될 것 같아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마컨 하고 싶은데 이게 마컨 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아, 또 왔네. 11시 테란 진짜 여기저기 잘 쑤시네요. 진짜 랍시비를 잡아야 돼. 12시 뭐야 저거. 스커지 두 마리. 우리 편 6시 또 치고 있으니까. 또 왔어 테란? 와 진짜 계속 왔다. 금성 진짜 쩝니다. 보라돌이 테란님. 지어야 돼. 이로써 나한테 또 온다. 와, 11시 오냐? 빨리 타, 빨리, 빨리, 빨리. 뭐야, 누가 나왔어? 상대가 나왔는데요? 파란색이 나왔나? 아닌데? 아, 테란이 나갔네. 테란 왜 나갔지? 답 없다고 판단을 했나봐요.
디파 잡아, 디파, 디파. 아, 들어갔네. 이러면은 마컨 준비해야죠. 네. 템플러 아카이브도 없어, 지금. 나이스! 다 나갔다. 수고하셨습니다.